5조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조원 이게 얼마일까요? 가격이 10만원짜리 예. 5만원 맞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입품이라서 펌핑이 되는데 아마존 같은 데에서는 아마 좋은 아마존 같은 데는 4만원 정도 6만원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8만원 정도 그로 팔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진짜 착한 케이스인데 코딩 툴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근데 왜 요거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 와이파이가 안 된 상황에서 블루투스로 그리고 아이들이 서두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션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한다 너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해봐라 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전원을 켜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원을 켜신 분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절대 답을 알려주면 안 돼요. 글쎄? 그러면 누가 하면 전원 크잖아요. 쟤한테 물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문제 해결을 가르쳐줘요. 힌트는 옆에 귀가 귀때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에 워크북에서 열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얘의 특성은 선을 따라갑니다. 워크북 4종입니다. 선을 따라갑니다. 라인 트레이싱 얘는 로봇 여러분 하신 10년 전에 하신 분들은 이제 선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셨을까요? 예. 네. 혹시 더 필요한 난 두 개로 하겠다. 그만 두 개. 더 우리가 40개 갖고 와서 두 개로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랜덤으로 다닙니다. 그 전에 얘는 이제 색깔 여러분 옷에다 해보세요. 저 예쁜 레드 빨간 옷 입으신 분 자기 옷에다 해보세요. 옷에다 이렇게 대보세요. 옷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색깔에다 대보세요. 그러면 검정색이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을 하는데 색깔을 인식을 합니다. 색깔을 그대로 비춰줘요. 여러분 10쪽이나 11쪽에 보시면 색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사실 이 교재가 유치원 오조보 교재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색을 이제 1년 같은 게 유치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죠. 그러면 봄에 피는 그 색을 봄꽃을 이걸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게 1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제 오조봇으로 내 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는 오조봇은 갈림길을 만나면 랜덤으로 움직입니다. 17쪽에 게임을 해보시겠습니까? 17쪽에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만원씩 걸어도 좋겠죠. 나 왼쪽이다. 왼쪽에 만원, 오른쪽에 만원. 그러면 얘는 그건 해맞게 하거나 얘는 랜덤이 코딩이 랜덤으로 걸려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딩이 할 뿐만이 아니라 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28쪽에 보면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정상 속도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 빨간 그 5mm 형태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안 가네? 혹시 안 가는 분들은 0점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이 오조봇도 지금 새 놈을 갖고 와가지고 한 번도 지금 사용을 안 했어요. 우리 학교에 지금 90개의 오조봇이 있는데. 예, 네, 빨리 가네요. 혹시 안 먹는다 0점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28쪽 오조봇 0점 조절 안 먹는다. 오조봇이 워낙 그 센서가 민감해서 이게 안 먹나요? 센서가 민감해서 0점 조절을 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이 3초 갖고 누르면
그 하얗게 깜빡깜빡 합니다. 그 영점 조절하는 방법이 여기 안에 워크북 안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먹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네. 달팽이군요. 아, 전 국가속을 생각을 해가지고. 국가속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넘겨보면 왼쪽 오른쪽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면 어떤 부칙이 있을까요? 아니네. 네. 사식적입니다. 사식적 보면 왼쪽 오른쪽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을 무시하고도 달리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쭉 가시면은 뭐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도 얘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오조곳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 너무 더워서 못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가야죠. 지금 여기가 영점 조절을 하겠습니다. 얘가 워낙 민감해가지고 영점 조절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 지금 게시를 한 녀석이라 얘는 이제 좌회전이 먹었으니까 좌회전입니다. 랜덤으로 안 움직여요. 얘는 지금. 예, 네, 영점 조절하는 방법은 사실 영점 조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가보시죠. 영점 조절하는 방법은 O 쪽에 있습니다. 오, 영점 조절 연습해 보시겠어요? 잡고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흰색으로 깜빡깜빡해요. 그 깜빡깜빡할 때 여기는 못 해요. 그리고 성공하면 녹색, 실패하면 빨간색.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실 안에 형광등 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점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오조곳의 특성을 알았으니 여러분 성함으로 한복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함으로 한복 그리기를 해서 가장 빨리 여러분 성함으로 오조곳을 한복 한 줄로 가게 하는 분이 미션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은 너무 뾰족뾰족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굳이 한 붓으로, 그러니까 한 색깔로는 계속 갔는데 주위에다 색을 이으면 되겠죠. 굳이 말씀드리면 하나 말씀드려요. 여기와 여기를 다른 색으로 쓰면 되겠죠. 자기 성함이 여기와 여기를 다른 색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아니면 자기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활동을 오조곳으로 쭉 그려가지고 위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로 때려야지 코딩이냐? 그게 아니라 펜으로 그려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하시려면은 여러분 성함을 한복 그리기로 쭉 그리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도화지가 많아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줄이 얇으면 오조곳이 가지 않습니다. 5mm 이상을 얘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펜이 약간 매직처럼 두께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교사 연수라서 저는 이걸 드렸고요. 학생들한테는 그냥 바로 색연필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얇은 거를 안 가요. 왜 안 갈까? 얇아서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껍게 칠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성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중간중간 하시면서 놔보세요. 그러면
보조곳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펜이더 필요하신 분? 학생들이 쓰다가 와가지고 펜이더 필요하신 분? 저 펜에서 온 펜은 아니지만 어떻게 어렵습니까? 정이요? 다른 걸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일단 정 가봐도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다른 데로 주시면 네. 성공하셨습니다. 이 성함이 미, 이응 미음 얼 언 분이신가요? 이 임가연 선생님 어? 임 와 어마어마하신데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드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드게임으로 가냐? 학교에 오전부 활동도 없어요. 근데 보드게임 살돈도 없어요. 보통 코딩 보드게임 35,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5,0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네 분씩 짝을 지셔가지고 여기 안에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오조봇을 내시고 일단 느낌 아셨으니까 네 분씩 짝을 지셔서 보드게임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출가를 가르칠 때 컴퓨터도 없고 오조봇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보드게임이라든지 다른 몸으로 하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드게임을 펼쳐서 그 안에 뜯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드게임에서 1등 되신 분이 그 보드게임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제가 자비로 샀어요. 앞에 분이 뒤로 돌아가서
기관을 우리 감독 경영자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유럽 코딩 주간에서 썼던 루비코드랑 구글에서 나온 로봇타튼이랑 반반씩 합치고 제 상상력을 합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보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물 찾기 보드, 또 하나는 술래잡기 보드가 있습니다. 예. 예, 한 팀에 하나. 먼저 원하는 색깔의 로봇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물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가 자신의 로봇을 색깔을 정한 후에 각 놀이판의 모서리에다 놓습니다. 이때 이 로봇을 잘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라이트보드에서 그 순서가 있죠. 자기 화살표 앞으로 가는 순서를 정합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유의하십시오. 로봇의 아래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전면이에요. 지금 화살표가 벽 쪽으로 가신 분들은 밖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자신의 선물 방향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섞어서 세 장씩, 왜 세 장씩이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세 장씩 받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네. 장애물은 2번이라서 지금 한 카드로 4개의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제일 쉬운 선물 찾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씩 받습니다. 카드를 3개씩.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먼저 할 사람을, 이거는 첫 번째에서는 여기 그 로봇 선물 찾습니다. 두 분이 하시니까 세 번, 네, 세 명, 네 명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엄청 잘 섞으시네요. 카드를 섞으셔서 불도 한 칸이고 점프는 두 칸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좌회전, 아까 여러분 라이트보드 한 것처럼 좌회전, 우회전을 생각해서 네, 세 장씩 받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세 장씩 받고, 세 장을 쓰면은 세 장을 다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 장을 쓰면은 그 한 장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해보시죠. 같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중국산 안드로이드인데 보통 카드 출장 쓸게요.
그 정도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드게임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그, 인사이드는 똑같습니다. 순서, 반복, 조건, 함수. 순서대로 한다, 반복해서 한다, 조건이 있으면, 만약에 앞에 있으면 잡는다, 그 다음 함수, 통째로 한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